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지요.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잘 쓰임을 받을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고 바람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입다의 이야기는 사실 10장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돌라와 야일 사사가 떠나간 뒤에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도 미스바에 진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때에 길르앗의 백성과 방백들, 방백은 장로들에 해당하는, 원로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먼저 나가서 저 사람들과 싸움을 시작하겠느냐, 그가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가 될 것이다,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질문, 누가 나가서 싸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장이 넘어갑니다. 11장 1절에 가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큰 용사,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기드온에게도 그대로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고 이야기하는데 입다는 누구냐? 암몬과 싸울 큰 용사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등장할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사사기 10장 이후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 룻기 시작하기 전까지 이제 이 뒷부분 21장까지 이제 꺾어지고 있지요. 반 꺾였는데 9장까지 이야기하고 10장 이후의 이야기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같은 사사기지만 9장까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가고 사사를 세우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장 이후는 사람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말이 많아요. 기드온도 이야기가 길고 입다도 이야기가 길고 삼손은 더더군다나 이야기가 길어요. 근데 9장 이전에 나오는 사사들 이야기는 굉장히 짧아요.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 9장을 넘어서서 10장에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10장 6절에 가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굉장히 절이 길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신과 시돈신과 모압신과 암몬신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나오는데 바알들과 아람신들과 시돈신들과 모압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의 신들, 거기는 대표적인 신만 가져온 게 아니고 그 땅에는 신이라는 신은 다 가져와 버린 거예요. 죄다 섬깁니다. 그럼 9장 이전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 우상을 섬기긴 섬기는데 가나안 안에 있는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돌라 야일을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깽판치고 사는 세상이 더 이제 극성을 부리는 10장 이후의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배경 설명을 하는데 신들을 섬겨요. 근데 어디 있는 신들이에요? 가나안의 신이 아니라 아람신, 시돈신, 모압신, 암몬신, 블레셋신. 이스라엘의 북동쪽, 북서쪽, 남동쪽, 동쪽, 서쪽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외국의 신들까지 다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일본의 남녀 호랭대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하여튼 사방의 신이란 신, 우상이란 우상은 다 가져다가 다 흉내내보는 거예요. 이게 10장이에요. 그러면서 입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온 사방천지 우상덩어리는 다 가져다가 둥글둥글둥글 하고 있던 그때에 원정경기까지 나가서 외국의 우상까지 수입하고 있던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길르앗에 사람이 하나 있는데 길르앗이 낳은 아들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명이 이름이 되기도 하고요. 이름이 지명이 되기도 합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기생하고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어떤 직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는 창녀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길르앗은 입다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길르앗이니까 아마 므낫세 지파 사람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어머니는 히브리어로 조나라고 합니다. 이 조나라고 하는 단어는 라합에게 붙었던 이름이에요. 라합이 기생입니다. 근데 이 기생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전에서 여사제로 사는 사람도 기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조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여튼 뭐 히브리어로 여기서 분사라고 그래요. 분사로 쓰이면 성전 여사제가 아니고 매춘부가 됩니다. 단어를 어떻게 변형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 나오는 이 기생은 매춘부예요. 그러니까 길르앗이 어디 가서 몸 파는 여자하고 잠을 자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입다예요. 그게 이 입다의 가정 배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온 형제들이, 너는 우리 어머니하고는 격이 다르다. 어떻게 조나에게서 난 아들하고 우리가 같이 호영호제하냐? 나가라. 그래서 동생들이 쫓아내버려요. 서열상으로 동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형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도비라고 하는 땅에 쫓겨나가서 잡류와 함께 살았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가니까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이것이 입다의 이야기예요. 뭐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길고 우리가 다 읽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이런 입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에 관한 신학적인 난제들이 많아서 참 이야기가 많은데, 결론부터 이야기해놓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믿음의 장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 더하리요? 내가 믿음에 대해서 무슨 말 더하리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 했는데, 아, 입 아파서 못하겠다. 똑같이 이야기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야. 그냥 결론 지어버립니다. 이 앞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길게 하고, 이삭의 이야기 길게 하고, 쭉쭉 하다가, 아이고, 지친다.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간다. 그냥 이름만 이야기해줄게. 쭉쭉쭉 이야기하는데 거기 누가 껴있어요? 입다가 껴있어요. 입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입다를 설명하기에 난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경으로 보자고요. 우리가 볼수 있는 인간적인 관점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진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말입니다. 자, 이 결론을 먼저 놔두고, 머릿속에 담아두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우선은 가정적인 배경,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생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서자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힘든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들은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너 정실 부인의 자녀냐? 아니면 후처의 자녀냐? 왕비의 딸하고 후궁의 딸하고는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그렇죠? 황제의 아들하고 왕의 아들하고도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사람은 뭔가 이름 하나, 글자 하나 가지고도 사람을 차별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같은 후궁끼리도 위아래가 있어요. 이 장희빈 보면 아시지요? 예, 후궁도 서열이 있어요. 첩들끼리도 서열이 있다고요. 너몇 번째 첩이냐? 누가 너를 더 높이 세워놨느냐?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뭐든 걔가 뭐든 걔 나무란다고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것도 등급을 매겨요. 그리고 그걸 평가하기를 좋아해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내쫓아버려, 자기 집에서.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돕 땅에 가서 잡류들과 함께 생활했답니다. 히브리어로 이 잡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윤리적으로 무가치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치 없는 인생들. 그들이 돕 땅에 모여서 그냥 뒹굴뒹굴 하고 살았어요. 일정한 직업도 없이 배회하는 무리들과 더불어서 살았어요. 이게 입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직전까지의 모습이에요. 그게 입다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입다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의의가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의의가 앞서요. 입다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의의가 앞서가요.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고 자기 의의가 앞서가요. 자,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암몬 자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론해요. 야, 니들 섬기던 우상 있잖아. 사방천지에서 우상 다 수입했잖아. 그 중에 제일 힘센 우상 하나 데려다가 걔들한테 빌어봐. 왜 나한테 와서 그래? 하나님이 매몰차게 내뱉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10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회개했다고는 하는데 그들 가운데 아직 우상이 남아있어요. 안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 사람들이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제서야 우상을 버립니다. 이야기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한 걸 알기만 하는 거야. 알기는 하는데 삶이 되돌아선 건 아니에요. 그러다 하나님이 그 우상들 가운데 가서 너희들의 도움자를, 도울자를 한번 찾아봐. 이야기했더니 아, 저게 아직 남아있구나 하고 가서 우상을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러 작정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돼요.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아주 엉뚱한 이야기지만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신 분들만 구원받아야 돼요. 새벽기도 안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오고 주일날만 나오신 분들은 구원과는 거리가 조금 멀리 있어요. 구원받으시면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했기 때문에 무엇이 되어진다? 봉사했기 때문에 무엇이 되어진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건 죄인들의 습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했으면 또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인해 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가 끝난 뒤에 11장에서 입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뒤에 가니까 암몬하고 싸워야 되겠는데 누군가 우리보다 앞서서 싸워주면 그를 우리의 머리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는 길라세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누구를 찾아가요? 우리들도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나 봅니다. 누구를 찾아갔어요? 여전히 안 하시네. 누굴 찾아갔어요? 기도했으면 누구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믿고 맡겼으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근데 기도는 했어요. 회개도 했고 우상도 다 버렸어요. 그런데 누굴 찾아가요? 눈에 보이는 사람 찾아가요.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우상은 버렸지만 엉터리예요. 기도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기도했으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요. 입다를 찾아가요. 입다를 충동질합니다. 돕당에 있던 잡녀와 함께 있던 입다를 찾아갑니다. 암몬 자손 이스라엘 치려고 합니다 하면서 찾아갑니다.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만나러 돕까지 갑니다. 지도자가 잘못해서 백성들이 힘겨울 때가 있어요. 바로 앞에 이야기, 아비멜렉처럼 지도자가 잘못해서 백성들이 힘들어요. 거꾸로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누구를 옹립을 해요. 가만히 있는 돕당에 들어서 가만히 있는 입다를 부추겨가지고 너희가 내가 우리한테 와서 힘을 보태주면 우리가 너를 왕 세워줄게. 우리가 너를 위로 올려줄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 책임지세요? 안 지세요?
지세요.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근데 입다에게 가서 부추깁니다. 왜 입다에게 갔을까요? 기도해놓고 왜 자기들 애들이 쫓아놓은 기생의 아들에게 입다에게 왜 쫓아갔을까요? 왜 쫓아갔어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 마을에는 유력자들도 있고 자기들은 장로예요. 근데 왜 돕당에 있는 입다를 찾아갔을까요? 생각을 안 해보시는 건지. 입다 옆에 누가 있었어요? 입다 옆에 누가 있어요? 잡류들이 있죠? 잡류 빼버리면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잔뜩 있어요. 써먹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잡류들은 윤리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요? 무가치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별볼일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앞에 총알받이로 내세워가지고 암만하고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함부로 못할 사람이에요. 세력이 있으니까. 근데 저도 무가치한 인간들 나가서 총알받이 했는데 어때요? 사람이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같은 뭔가 사회에서 버림받고 따돌림 당한 사람들끼리끼리 동병상련으로 모여서 돕당에 거주하고 있는 한 그룹이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깡패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한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먹질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조직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그 조직 써먹을 만한 거예요. 누구보다?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요. 이게 죄인이에요. 말은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죄인이요. 사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죄인의 관점으로 보세요. 왜 이게 나쁜 짓인지, 왜 하나님이 사사기를 이처럼 싫어하면서 여기다 모아놓으셨는지, 또 거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 한번 보세요. 거꾸로 읽어보세요. 장로들이 한이 행동에 대해서 입다만 실수한 게 아니고요. 입다가 자기 딸 가지고 실수한 건 나중에 이야기예요. 그 앞에 있는 이야기, 장로들의 실수가 뭔가 보세요. 그 장로들의 실수는 전 이스라엘의 실수고 우리들의 실수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실수예요.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기도해놓고도 하나님 붙들지 못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잡류들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9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9장, 10장 나눴죠? 9장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우고 에훗을 세우고 삼가를 세우고 드보라와 겁쟁이 바락을 세울 때에 군대를 몰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 사람이면 돼요. 군대 없어도 돼요. 근데 그 뒤이야기부터는 어떻게 돼요? 기드온과 몇 명? 입다와 몇 명? 사람이 동원이 돼요, 갑자기.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사람의 영웅담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짤막짤막했어요. 왜? 사람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땅이 40년, 80년, 25년 평안했어요. 근데 기도원이 일할 때는 사람이 나서면서 시끄러워져요. 이게 죄인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입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있는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들이 가서 부추기니까 입다가, 그럼 내가 나서겠습니다. 가지요. 당신들이 나를 머리 삼아준다면 가겠습니다. 하고 중간 이야기는 우리가 넘어섰습니다. 그건 암몬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암몬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이야기 길게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뛰어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았으면 암몬이 입다 이야기 듣자마자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났겠지요. 버팅기니까, 자,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29절 시작에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지명의 이동이고요.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음에 서원했어요? 서원한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네, 읽고 나니까 답이 빨리 나오네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음에 서원했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 먼저지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입다를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요? 근데 왜 서운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야, 내가 너하고 일하려고 하는데 너뭘 내놓을 거냐? 좀 바칠 것좀 생각해봐라. 그러셨어요? 29절과 30절 사이에 하나님의 서원하라고 요청하신 적 있어요? 뭐 내놓으라고 요청하신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하냐고요, 대체? 그것도 왜 쓸데없는 서원을 하냐고요? 왜이 쓸데없는 서원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 3000년 동안 모든 신앙사들이 이거 저 고민하게 하냐고요? 왜 하나님이 이 서원을 받았냐 마냐 가지고 싸움박질하게 하냐고요? 1000년 동안은 신학자들은 그래요. 이 성경대로 그냥 믿자. 입다 딸 죽었다 그래요. 근데 10세기 이후에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그 인신제사를 받으셨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다른 해석들을 막 내놓기 시작해요. 종신 서원하지 않았을까? 종신으로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한게 아닐까?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을 번제라는 말을 올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걸 자꾸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해석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지난 1000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전통적인 해석은 딸이 죽었다로 끝나요. 잘못된 서원이라도 하나님이 그냥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입다의 이야기를 보자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결정했는데, 그 십장의 어려운 이야기들, 그 뒤죽박죽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정리 다 하시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를 불러서 쓰러뜨리려고 했는데, 왜 영이 임한 다음에 입다가 입을 함부로 놀렸냐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각오예요. 그만큼 내가 전쟁 승리하면 뭔가 내놓고 싶은 자기 열정이지 하나님이 요청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입다가 서운합니다. 과연 암몬 자손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입다가 좀 서원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드리겠대요? 어디서 나오는 사람? 내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요. 내 집에서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내 식구예요? 남의 식구예요? 내 식구예요. 그리고 이내 집이라고 하는 뜻은요, 지금 11장이 시작할 때에 입다는 어디서 살고 있었습니까? 돔에 살고 있었지요. 이제 전쟁 끝나고 나면 이제 당당하게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되니까 어디로 갈수 있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길르앗의 집으로. 거기서 나오는. 그런데 그 집에는 누가 있을까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차출돼요. 예. 신혼부부가 아닌 한은,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신혼부부는 봐주는 유예기간이 있어요. 신혼부부가 아닌 한은 다 남자들이 차출돼요. 그럼 남아있는 건 누구예요? 그 집의 여자들이에요. 자, 입다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대상, 번제물이 될 대상은 대체 누굴까요? 그 집에 할머니, 어머니, 살아 계셨으면 아내, 딸. 근데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에서 막 돌아와요. 그래서 드디어 돕에 있는 서자 출신이 아니고, 어머니는 기생이니까 그집못 있겠지요, 아직은. 일이 다 정리되고 나서야, 아, 너도 이제 입다도 들어왔으니까 너도 우리 집에 들어와. 호적 다시 정리하자고 들어오겠지. 아직 전쟁도 안 끝났는데 기생이 거기 들어가 있겠어요? 누가 뛰어날 거예요, 대체? 어떤 사람은요, 아주 얄팍하게 써놓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의심스러운데, 어떤 목사 설교집을 이렇게 여러 번 참조하다 보니까, 아마도 입다가 그 여자 중에 가장
가장 자기의 승리를 기뻐할 사람이 누굴까? 누구예요? 아내지요. 아내가 뛰어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아내 번제물로 바쳐버리고 세상 가둘고 싶어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한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아내가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도 책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자기 가족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여인 하나가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 먼저 뛰어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서럽게 살던 한 인간이 이제 당당하게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장 축복해 줄수 있는 한 여인이 뛰어나올 거라고요. 근데 그 계산 못 해요. 남자들 생각 참 짧은 거예요. 근데 누가 뛰어나왔어요? 딸이 어떻게 뛰어나왔어요?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속옷이며 춤추면서 뛰어나왔어요. 네가 나를 참 복창 터지게 하는구나. 그말안 나오겠어요? 입다 입에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방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장이 배경이에요. 사방 각처에서 온갖 우상덩어리를 다 끌어다가 그거 보고 살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된 거예요.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되어진 거고요. 가나안에 그리고 그 주변에는 신들의 일반적인 모습, 가장 일반적인 모습. 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최고의 예물은 뭐예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제일 최고의 예물은 뭐예요? 뭐, 각자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근데 우상에게 있어서 최고의 예물은 뭐예요? 방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인신제사예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가장 큰 제사가 없어요. 그 중에 자기 맏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만큼 신에게 내 충성심을 과시할 수 있는 최고의 제사는 없어요. 그거에 물들어 산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이방 문화에 그냥 가장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내가 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 맏아들을 죽여서 놓으면 돼요. 근데 차마 아들이라고는 이야기 못하고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들들은 다 나갔으니까 여자들 중에 누가 나오겠지요. 왜곡된 신앙, 변질된 신앙, 죄의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도 엉뚱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시키지 않은 엉뚱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선주로 생각한 그때에 조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 이야기의 결론은 뭐라고요? 아까 히브리서 이야기 읽어드렸지요? 내가 무슨 말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해할 수 없어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2000년이 넘도록, 3000년이 넘도록 모든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끌어안고 참 많이 힘들어요. 저도 오늘 이 본문 몇 번을 다시 읽고 뭐 목사님들 책을 몇 권을 다 구해서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는데 다 이야기들이 달라요.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결론은 있어요. 하나님이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거기다 물음표 찍어 놓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놓으셨으면 제 설교 가지고 이해가 안 되시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나머지 부분은. 저는 제가 묵상하고 고민한 것까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이 뭘 인정하셨을까? 이 입다는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집에서 왕따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왕따 당해서 화가 나가지고 돈 주고 사람 사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버린 아비멜렉의 얘기가 앞에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너 우리 기업 못 이겼다 나가라 그랬더니 집을 나가요. 사람 안 모아요. 그냥 돕다니 나와서 혼자 떨어져 살아요. 그랬더니 같은 마음 가진 또 다른 상처 입은 인간들이 거기로 모여들어요. 그럼 누구는 돈 주고 사서 사람들을 자기 형제를 70명을 한 칼에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는데 그게 아비멜렉인데 얼마 전에 있던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구장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먼 과거 이야기 안 해요. 우리로 치면 한 일제시대쯤 되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와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와요. 불끈불끈하니 그 억울함들,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 이야기하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모아서 세력 규합해서 나가면 얼마든지 아비멜렉처럼 복수할 수 있어요. 근데 입다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아비멜렉의 인생을 살지 않고 돕당에 그냥 거저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형제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할 때에 비록 사람들이 실수하고 장로들이 실수하고 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들로 그들을 사용했어요.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승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잡누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충동질 좋아하던 아비멜렉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첩의 자녀로 살았어요. 똑같아요. 아비멜렉이나 입다나 똑같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 첩의 자녀로 살았던 것이 응어리가 져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고 매수해서 형제들을 죽이지만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인내하던 사람이 입다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상처는 누구나 다 있어요. 부모의 상처가 자녀들에게 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넘어가요. 아버지가 실수한 것이 입다의 형제들에게서 나타나고 형제를 쫓아내요.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어도, 아버지는 힘들게 사셨어도, 우리 형제는 그렇게 안 살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산다고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 상처를 유전받은 것이 아니라 끊어내기 위해서 돕다에서 은거했던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자신의 실수까지도 울면서 감당한 사람이 입다예요. 참 설명하기 힘든 난제라고 표시되어 있고 성경 난제 사전에 보면 이 대목을 써놨어요. 답이 없어요. 그냥 난제예요. 답이 없는 걸 굳이 답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입다의 딸은 죽었어요. 이게 왜 써놨을까요? 변명하지 말고 그가 뭐 성전 봉사자가 되었다, 종신토록 독신으로 살았다 그런 이야기 성경 없는데 써붙이지 말고 죽었어요. 그럼 입다는 그 딸을 왜라는 설명하지 말고요.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왜이 참혹한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았을까? 거꾸로 생각하면 사사기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약속을 전혀 지키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약속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입다는 울면서 내가 실수한 서운해요. 하지 않았어도 될 서운이지만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서운은 그래서 무서워요. 서운 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리고 나서 그거 나서 하세요. 함부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 편안해지면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에게로 가던 사사기의 역사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입단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눈물 흘리면서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앞으로 임직하실 분들이고 그 바로 뒤쪽은 임직하신 분들이고 앞으로 몇달 뒤에 임직하는 자리에서 서약하실 거예요. 그 뒤줄은 저도 포함해서 이미 임직했으니까 그 서약대로 살고 계십니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앞에 앉으신 분들은 이제 서약할 거예요. 그 서약대로 사실 거예요? 저 뒤에는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저 뒤에 계신 분들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건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식장에서 주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기로 서약했던 것, 그 서약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오늘을 살고 있어요. 그 약속을 하고 오늘 직분을 감당하고 그 약속을 하고 오늘 남편과 아내로 살고 있어요. 그 약속을 하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요. 이제 세례받으실 분도 있지만 그때 서약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 서약을, 그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찮게 여기는 것이 사사시대 죄인들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눈물 흘리도록 아픈 이야기지만, 내가 실수하고 한 서약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이라면, 내 가슴을 찢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지키겠습니다. 이게 입다라고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서 써놓으신 거예요. 오늘 그 약속 지키면서 사시냐고요. 한 번 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사사기 바로 뒤에 어떤 책이 나옵니까? 사사기 바로 뒤에 책, 룻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10장에 보니까 우상을 찾아서 점점 더 멀리 멀리 나가서 우상을 수입해 들여오고 그 우상에 젖어 살아요. 사사기의 완성입니다. 룻기는 사사기 부록 같은 책이에요. 근데 사사기 완성이에요. 거기는 여인은 이방 땅에 있지만 누굴 찾아서, 누굴 따라서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그것을 향해서 지금 사사기가 기록되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도록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했던 그 예수 믿을 때 처음의 약속, 임직할 때 처음의 그 약속, 부부가 될 때 처음의 그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하였기에 정말 소중히 여기고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 공로로, 내 의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 장로들처럼, 실수했던 아비멜렉처럼 그렇게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 내가 임직할 때, 내가 가정을 이룰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던 그 모습,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